너도 느껴봐. Make me feel so hot. 사랑의 배터리가 사랑을 했다. 널 좋아해. Sing it na na na. 노래해 na na na. 우리 무대가 그리워? 노래 못 부른 사람도 순수하게 부를 수 있고.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악을 하고 싶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 차 속에서 저 건물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런 음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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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즐기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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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늘 손님이. 안녕하세요. 연기 되게 자연스럽고. 교실에서 두 시간을 갔어요. 요즘 앨범 나오고 사실 막 그 경쟁자들이 쟁쟁한데도 탑10 안에 진입했어요. 완전 축하합니다. 대박입니다. 네. 아니, 슬리피드 맞아. 컴백했죠. 얼마 전에 제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어요. 네. 반응이 어때요? 아, 반응이 KBS. 네. 전국. 방송 무적격. 아. 그러면 방송을 못하시죠? 아, 못하죠. 진짜요? 그 판정 날 때까지? 못해요. 못해요, 어떡해요. 아, 심지어 여기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형돈 씨도 음반을 냈잖아요. 100위 안에는 들었죠. 오, 네. 60위권까지 갔다가. 네, 61위까지 갔다가. 아, 갔다가. 예, 뭐, 주식 떨어지듯이. 폭락, 폭락. 예. 그럴수록 더욱더 지금 청아향이 대단해 보여요. 아, 맞아요. 예. 옹이 많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우리도 열심히. 너무 오래된 속담 아닐까요? 누가 많아요? 네? 누가 많아요? 네? 무슨 얘기는? 그럼 그건 독립선언서에 나오지 않나요? 아, 그리고 아, 오늘 또 청아향이 멋진 무대를 또 아, 맞아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음원 차트 생존을 꿈꾸는 하이에나들을 우리 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아, 든든하다, 우리 뮤지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뮤지션들. 아, 옷이, 와. 아, 쟤네 눈치 보지 말고 일로 와. 아, 어디 팀인가요? 아, 저는 같이, 예, 오늘 팀을 이룰 친구들이. 와,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100% 다르네요, 진짜. 정식으로 인사 한 번씩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페퍼톤이 인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페퍼톤입니다. 안 친해 보여. 아, 평소에 인사를 안 하시나 봐요. 힘이 없어요. 어디쯤에 명언성이 떴을까. 자기 자랑하기가 조금 머쓱할까 봐 저희가 명함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명함판을 만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자, 데뷔가 2004년이에요. 엄청 큰 때 데뷔했어요. 학력은 카이스트 출신. 둘이 합쳐서 IQ가 300. 대박! 와. 대박. 300? 이거는 우리 장묘관은 이제 150 생활 기록부에 출석 일수가 그렇게 나와있고. 바빠가지고. 마동한다고. 아니, 저 정도 똑똑하면. 공부하지, 그냥 왜 음악을. 공부하지, 왜 음악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되게 성공하고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대표곡으로 행운을 빌어요. 레디앤 게스트고. 그 다음에 뉴히트 제네레이션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디들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이들 없이는 방송음악을 만들 수가 없다. 보이는 바로 앞에서 지옥이 이 상황이래요.
뭐하냐? 저기 가면 페퍼톤스는 패통령이라고 페스티벌 대통령. 아, 페스티벌 대통령. 4만여 명이 운집하는 그런 페스티벌에서 11번째 매해. 오. 그걸 11년 동안 지금 헤드라이너로 쓰고 있는. 예,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회사가 힘이 센가? 회사가 힘이 센가? 아니 무슨? 아니 근데 페스티벌 매해는 진짜 대단한 게 원래 한 해 걸러 한 해 이렇게 부르거든요. 매해는 진짜 대단한 거지. 네. 페퍼톤즈는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그 매력에 빠져드실 수 있을 거예요. 녹화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녹화 시간이 짧은 말이죠. 원래 인기. 자 이번에는 또 장미여관. 네. 네. 놀랍게도 예. 아직 데뷔가 10년이 안 됐습니다. 아, 데뷔가 어디서? 우리 앨범 낸 거는 그냥 홍대에서 냈고 네, 그리고 탑밴드에서 네. KBS 아, KBS 야봉수라 말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꿀 발라서 나타나 나도 한번 가보자 일주일 내내 검색 올라가지고 나는 이거 화면분도 목이 아파 목에 디스크 걸렸네 아 그러니까요 난리가 지금도 걸리죠. 지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대표곡 뭐 예. 봉숙이, 봉숙이, 네. 오빠라고 불러다오, 오빠라고 불러다오.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무게감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같은 팀이라고 하면 최소한 8천 킬로 나가겠네요. 다 같이 하면 정말 이 무게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디오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아, 오디오 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몇 면이 들어봤더니 다 실력들은 검증된 그런 아,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아, 오늘 또 저의 음악 노예죠. 아. 저의 음악 노예죠. 예. 아. 네. 자, 우리 씨. 예, 네,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씨. 예, 네, 나와 주세요. 제가 원로 봤는데 왜 다 일어났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능 대부답게 아주 부르는 게 아, 너무 잘하네요. 그냥 1박 2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KBS 올해 연예대상 그 양대 산맥이. 아, 예. 그렇네요. 아무튼 뭐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오랜만에 도쿄에 왔어요. 예, 들어가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던지긴 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네요. 예, 그리고 뭐 예능인, 방송인, 그리고 래퍼, 그리고 최근에 3년 만에 예,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태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형돈이야 대준이. 형돈이야 대준이 명함입니다. 아, 사진 봐라. 데뷔가 2012년도. 저희 7년 차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돌 징크스가 있다는 7년 차. 아. 예, 저희도 지금. 아, 후배들이었네요. 그렇죠. 내가 후배인가? 네. 래퍼로는 내가 너보다 선배 아니냐? 근데 저 팀으로는 후배죠. 어쩌라고 했니? 어쩌라고 했니? 래퍼로 지금 여기서. 미안합니다. 아, 방송이에요. KBS. 제가 말은 아니네. 대표곡이 이제 그 우리 재석형님이 피처를 해줬던 올림픽대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저 초 메가 히트 곡이죠.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아름다운 이별 노래 듣지 마. 이 노래로 저희가 1위 후보를 FX하고 같이. FX랑 원더걸스. 원더걸스. 저희가 이제 원더걸스 선배님들한테 좀 밀렸죠. 2012년도 하반기 강남스타일, 상반기에 안 좋을 때 들으면 안 좋은. 어, 그렇죠. 네, 그 양분을 했었죠. 철저한 음원형, 그러니까 음원형 가수입니다, 저희는. 네. 네, 청아 씨. 음원형 가수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안 드리고 돈을 많이 뽑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장사치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원형하고 이제 여기가 착하다는 보인다는 글씨가 있어요. 어, 어. 음원형 생계형 가수예요. 생계형 가수다. 그다음에 하게 가사 틀리기. 아, 아 이거는 뭐. 스케치북에서 유일하게 가사 틀린 분들이라면서요. 어, 틀렸어요. 지금도 계속 틀리고 있고. 네. 오케이.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드 블러시아 대통령 게임 시절 확률 부부 상상에 있을 수 없는 정답은 입이 붉어진 울고서 아니 그러면 그게 라이브가 살짝 돼요? 페퍼턴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네, 그럼요. 예.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제임 시절 확률품 폭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정당분 입이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슴 수사에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그곳이야 지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가사를 쓰겠습니다. 아
아직 이 그 곡을 해석해 주신 분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많이 들었어요. 제프코는 어느 날 한라산산삼이 먹고 싶다면 나를 데려간 제주도에서 저기 저 돌 하루만 코는 아들 날 돌 하루만 코인가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날 돌 하루만 코, 딸 날 돌 하루만 코인가. 예, 이제 이런 게. 공부, 공부, 말만 들었지 어떻게 공부, 공부, 답답했지 형들 믿고 이 노래만 나 외우면 얼른 가라 소리, 소리, 이거는 끝나 그 꼭된 공식 M 가려 A 풀기 활다던 M A 풀 M 가려 A 풀기 활다 제곱은 A 제곱 풀 2 A B 풀기 제곱 절대 잊지 마 가려 A 처음 만날 때구나. 작가랑 피디인 줄 알았어. 연예인 셀럽들입니다. 와. 오. 화음빨 잘 봤네. 오. 야. 어쩐 일이고? 아니, 뭐야,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요? 어쩐 일이요? 어쩐 일이요? 불러서 왔지. 그거. 어? 아, 야, 프로 게이머 왔구나. 원래 다 친분이 있으신 거죠? 네, 원래 다. 불러서 왔지. 사실 우리는 좀 절실해. 사람이 약간 창피하다 그런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다. 갑자기 네임밸류가 있는데. 네. 나름 또 팀별로 월드와이드인데 지금. 네. 우리가 미래를 꿈꾸기 전에, 미래를 그리기 전에 적폐를 청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토끼 노래는 되게 신났는데 공연할 때 되게 신나요 저게. 작곡자가 누굽니까? 작곡가가 누구? 일단 작곡가 제일 문제네. 곡은 주만이 형이 썼죠. 그러면 얘가 제일 문제네. 작사도 주만이 형이 있죠. 아니 근데 이거 정확하게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때문이야. 야 그건 아니다. 왜? 야 그건 아니다.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작곡비아 가사가 진짜 저거 아싸리자 삐약삐야 노래가 쭉쭉해. 얘 유익이 하고 싶은 거야. 왜 안 말렸냐 이거야. 왜 안 말렸어요? 어떻게 말려 유익한데 그렇게 탔다고 보이는데 유익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이걸 탓하겠습니까. 아, 근데 경증으로 보면 산토끼를 네. 많이 하고자 많이 하고자? 네. 이거를 우리가 힘든데. 많이 하고자 방향을 좀 정해야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벚꽃 엔딩을 유채꽃 엔딩 진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좀비송으로 유명하죠. 네. 장미여관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늘. 아니 여기가 시원해. 아 이거 뭐. 힘들어봐. 힘들어. 이게 하모니카의 아코디언이야. 형, 이거야, 이거 아코디언. 아코디언을 한 명을 영입해야 된대요. 아, 아코디언. 봄하고 통기타네. 그럼. 그러면. 계절로 갈 베이스는 빠지고. 아, 나 통기타 칠게, 그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 80년대 우리가 듣고 자랐던 통기타 감성. 아, 그렇지, 좋지. 그 가사가 예술이거든. 그럼. 어. 일본이랑 한번 갔다 올래, 1박 2일로? 일본을 갑자기요? 곡 영감 받으러? 무슨 일본이지. 그럼 1박 2일은 딱 괜찮잖아. 괜찮지. 아니 바로 괜찮대. 그럼 우동이랑 하면 좋지. 한 시간이니까 제가 안 돼요. 아 영상 통화로 하자. 형 진짜 배우 되고 나서 많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변했어요. 아, 변한 게 아니라 아니, 스케줄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개그병이라는 거야? 아니 아니 진짜 변했어. 그러면은 저 이 작가야 안에 벚꽃나무 있는 게 아 일본 느낌 나도 좋지. 그림이랑 같잖아. 벚꽃나무에게 조화를 만들어주는 거. 이 작가야 사진이 한장 있어. 벚꽃나무 밑에 보험결이가 뭐고 저 밑에 사는 거 있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난 이거는 준우가 좀 많이 주도를 해서 준우가 곰 감성이 좋아. 준우가 약간 중앙이한테 가르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우리 준우 군이 곡을 진짜 잘 쓰. 잘 쓰거든요. 정말. 형은 모르지만 우리 그 단톡방에 상자도 곡 진짜 많이 올렸어요. 네. 제일 많이 올렸어 곡을. 네. 근데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상재 씨가 곡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아예 사실 숨겨진 게 맞네요. 그럼요. 육중한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보이고를 잘 써요. 두 분이서 좀 많이 교감을 해서 또 그러면 난 이번에 난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 알겠습니다. 근데 굳이 궁금한데 노래 할 거야? 아니 연주가 통기타 왜 망했습니까? 오, 맛있다. 와, 잠깐만. 어, 멀미. 어, 나온다. 진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야야 낯설다야 저렇게 또 하니까. 저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땅 꺼지겠네, 땅 꺼지겠어. 일단 준우 씨가 먼저 시동을 거는 거죠. 네. 네. 봄 노래. 봄 봄이 왔어요. 어김없이 봄이 왔네. 자 이제 또 제 2의 봄송을 노리고 있는 육중환 씨 등장이네요. 네. 어 왔어 형님. 어. 많이 만들었어? 아니 금방 와, 좀 전에 와가지고 하나 했는데 아 나 이렇게 봄 노래 어려운지 몰라. 중환 씨에서 거만한 표정을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잠깐만 쟤. 야 저번에 내가 만든 노래잖아.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 썼어요? 어? 서로 카피야? 아! 진짜다! 아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다 맞다 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6학년 때 나열어 똑같아. 친구들과 만나던 봄에 봄이 왔네요. 지들끼리 카피래요. 지들끼리 막 터져가고. 야,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신뢰가. 같은 팀끼리 어때요? 뭐, 아, 어, 할 수도 있지. 어, 그 노래가 내 노래고, 저 형, 이건 내 건 취소. 아, 갑자기 돼요. 아, 내가 기다렸는데. 저는 제 경쟁자 유일한 이제 그 멤버들도 있지만 경쟁자거든요. 누구 노래가 앨범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아씨 뭔가 잘하고 싶다 형보다 잘하고 싶다 어, 그런 마음 있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음 가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듀엣곡을 만들었는데 우리 컨셉은 남녀 듀엣곡인데 여자 가수가 없어서 우리라 둘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곡을 이렇게 많이 써요? 아 근데 아직 3분의 1도 안 됐어요? 3분의 1 지금 아, 죄송한가요? 오프닝도 안 된 거예요. 네. 어... 네, 영상을 내가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영상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봐봐, 영상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딱. 우와! 어. 잘 찍었다. 내가 설명하려고. 네, 요즘 식으로. 내가 이제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나든, 이게 형이든, 둘 중에 한 명인 거지, 오케이? 이제 얘 딱 하죠. 진짜. 너를 좋아했다고. 내가 딱 쳐다보는 거야. 말을 할 걸 그랬어. 활짝 웃고 있구나. 우리 둘이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돼. 너를 좋아했다고. 내가 답가 해야지. 말을 할 걸 그랬어. 말을 하지 그랬어. 말을 하지 그랬어. 얼마 좋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 돼. 이렇게 하는. 아니 근데 오케이. 아니. 아 이렇게 부르면 돼. 아니 내 원래 계획은 봐봐요. 약간 이렇게 봐야 돼. 너를 좋아했다고. 널 싫어했다고. 말을 할 걸 그랬어. 때리고 싶. 따로 뭐지? 근데 이런 컨셉이야. 컨셉이지. 뭐.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이게 이 노래가 최종 후보까지 갔던 노래입니다. 오, 네. 뭔가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네요. 살랑살랑하고. 내가 곡 쓴 거는 어떤 거냐면 6학년 첫사랑이
첫 짝꿍이었는데 첫사랑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갔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냥 아련함만 남는 거야 생각해. 근데 나도 그런 사람 다 있지. 있지. 이름도 그 전순영. 아니 신혼 아니에요? 아 옛날 얘기잖아요. 티비를 사랑하시고 빨리 부활해야 돼. 일단 해볼게요. 기타 쳐봐요. 쭉. 장미여관 이렇게 진짜 작업하는 거 저는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봐요. 아, 근데 되게 처음 봤어요. 놀라운 건 쉽게 쉽게 이루어지네요. 하모닉 할래요? 잠깐만요. 네. 해요? 영상을 살려주네. 어머, 좋네. 아, 저런 감성이 장미여관에서 나온다니까. 또 우리 요 근래 필요한 감성이기도 하고요. 네. 노래만 형이 한번 좀 올려줄까? 너무 낮지? 이게 제 순수하게 형돈이 형이 부른다고 생각해 불러야 돼. 그렇지. 노래를 부를 사람에게 딱 빙이 돼서. 잠깐만. 나도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러잖아. 왜? 형돈이 형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같이 부를 거니까.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나던 봄에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여기까지. 이제 코러스는 없고? 아직 안 정했지. 알았어. 그러면 데프콘 형은 뭐 하지? 형도 노래를 하나? 그렇지. 랩이 좀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와, 우리 걱정 되게 많이 했네. 했죠. 네, 그럼요. 우리 생각보다 그 실력파 가수들인데. 저희는 너무 저희한테 치중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딱 좋잖아요. It's just not 그러겠어 또 어쩌고 야 내 친구들의 첫사랑이지. 뭐 잘하시는데? 나 이거 생각해서 원래 랩. 아, 제발. 야, 일단 이렇게 가이드 보내주자. 그거 주고. 아, 이렇게 보내주자고요? 아, 느낌만. 아, 느낌만? 어. 아, 바로 전송했었구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전송할게. 사람이 많네, 생각보다. 날이 좀 풀려서 그런 것 같아. 그때 최강 한파 왔을 때로 알고 있는데. 뭐야? 그네요? 나 저거 어릴 때 말고 안 타본 것 같은데? 그네 나도 안 타봤지. 안녕! 무슨 짓인가, 이거? 우와! 아, 그런 거 뭐 지났지? 아니, 한강 가면 저게 다 있어요. 육중도 그네를 왜 타요? 아니, 좀 낮춰줄까요? 좀 이상하네. 가면 감성이 살아나요. 이거 너무 지나친 설정. 아니야. 아,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구만. 그래도. 너 여기 라면 먹어봤지? 나 안 먹어봤어요. 여기. 즉석라면. 여기다.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아, 저 맛있다. 아, 저 진짜 맛있겠다. 저 맛있어. 저 진짜 맛있어. 저 처음 먹어봤어. 저 라면 기계가 187만 원이거든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내가 달라서 감성에 적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그랬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기계.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뭐, 창작이 절로 되겠구만. 아, 그럼. 아, 웃기네, 진짜. 여기서 라면 때리고. 오케이. 저 앞에 가서. 노래 하나 때리고. 노래 하나 때리고. 이야. 야, 진짜 짱이다, 진짜. 응? 아, 할 줄 아네. 딱 안 가가지고.
아, 맛있긴 하겠다. 아, 맛있겠다. 그거, 그거. 너무 탈퇴해도 탈퇴. 아니, 물을 딱 맞네. 엄청난 발명이다, 이거 너. 나사에서 만들었던 거. 그래. 아. 혼자 먹는 밥, 뭐 이런 거에, 이런 것도 노래합니다. 그래. 왠지 우리 때는 혼자 먹는 게 뭔가 부끄럽고 그렇지. 뭔가 쓸쓸하고 서글프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도 마음속에는 있을 거야. 그런 어떤 혼자 먹는 밥이 부끄럽다기보다도 외로운 느낌 있겠지.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 라면 먹으면서 새로운 곡을 또 구상 중인 거네요. 그래. 그거 담가 먹으면 맛있다 할까요? 나 옛날에 몰라. PC방에서 이렇게 밤샘하고 이렇게 돈 없을 때 배고파가지고 과자를 말아 먹었다니까. 진짜 맛있어. 오, 엄청 맛있어 저거. 아, 저거. 저거 맛 튀김우동 맛있었던 라면서. 와, 대박.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도 이거 시도를 안 하더라고. 나 튀김우동 맛인데? 어, 다들 한번 먹으면 빠져, 이거. 우와. 과자별로 맛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해봐요. 야, 멋있다, 여기. 여기 앉아서. 네. 말 나온 김에. 아까 콩밥에 대한 거. 그거? 자. 콩밥. 혼자 밥 먹는 느낌이잖아. 하이, 기가 막히지. 마이크는 안 되나? 아, 마이크는 안 되는데. 기타에. 리버브가 돼. 기가 막히네. 아, 그래, 저게 여기가 멜로디가. 이게 다리 밑이니까 사실 천연 리버브가 생기는군요. 아, 좋다. 야, 여기 오니까 막 따뜻하다. 절로 생각이 나네. 집에 올 때 느낌. 일 마치고 터벅터벅 요즘 온룸 많이 사니까 나 옛날 온룸 살았거든.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뭐 혼자 나 혼자 저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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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나리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혼밥이란 노래도 좋아요. 아, 진짜로 저희가 고민했던 노래인데 사실 이렇게 작업 과정 장미여관 걸 봤는데 굉장히 상반된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아, 한 곡 만드는데 힘겹게 만들거든요. 네, 저희는 정말 번킬이에요. 툭 치시면 우리 우두수두 가르쳐드려요 어떻게 쓰는지? 제 MC 채찍할 때 제일 예의 바른 채찍은 그나마 청아 씨 아니에요? 경섭이야? 아니, 경섭이. 아, 고맙습니다, 형님. 오, 역시 넘버원이야. 유해진 씨 아닌가요? 항상 이쪽으로. 형은 내가 일등 아니다. 괜찮네. 늦게 들었는데. 항상 하던 대로 술 먹고. 아, 한 잔은 또 하지 주셔야지. 피곤하다, 피곤하다. 안녕하세요. 왔어? 네. 오늘 뭐 한다대? 오늘이요? 왜 그런 말도 없어? 어, 나온 것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보고. 그래, 형 방에 들려줘야지. 우리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형이 눈치 본다고 다들 저렇게 살 빠졌어. 오늘은 재미로 제가 쓴 노래, 까인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야, 너무 좀, 그 자신감 잃지 마라. 언제쯤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하면 되겠지 뭐. 좋던데 근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노력한 그 기간들이 있으니까. 봄 스타일 베이스는 뭐예요? 봄 스타일 베이스. 아이고. 왔어요. 밖에 뭐 하다 왔는데. 한강에서 오랜만이다 왔지. 한강에서? 이 추운데. 그 라면 꽃샘추위 노래 이런 거 나온 거 아닌가? 들으면 얼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몰랐는데 한 팀에 이렇게 곡을 쓰시는 사람이 세 명이나 있으니까 진짜 이게 경쟁이네요. 아, 그럼요, 형님. 되죠. 형들 곡 좋은 거 없어요? 들어보자.
야, 내 고향 진해에 대한 얘기였잖아. 한번 들어봐. 들어보자. 안 들어봐. 아, 네. 진해 하면 또 벚꽃 아이가. 진해 군항제. 벚꽃은 진짜 진해가 끝장이야. 네. 최고지. 아, 진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고향이어서. 그래서 이제 진해의 노래에 관련된 게 있나 하고 막 찾아보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 진해가 이때 진짜 예쁘다. 근데 더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자. 미치겠다. 이렇게? 아, 이렇게 반응을 기다리게 돼요, 네. 사실. 아, 다들 맞죠. 그러면서. 아, 여기는 다수결이니까. 네. 뭐 이렇게? 그렇다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다 벚꽃이에요. 군항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해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아니, 어필해. 아니, 어필해야죠. 아니, 어필해야 돼. 아니, 네 마음 알지. 이게 끝나는데. 벚꽃을 여기를 따라갈 데가 없어. 인증으로 몇 배, 그 동네 전부 다가 그냥. 아이고, 진해야, 땅 샀나? 어? 아이고, 진해야, 땅 사놨어, 여기. 아이고, 좋지, 좋지. 진해 벚꽃 좋아요. 또 상재 씨는 거기 출신이고 하니까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 맞아, 맞아. 아. 설명해주고 싶은 거지. 올해는 그대와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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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 지키. 그럼 적어줄게. 방에 이제 곡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데 아, 요건 안 되겠구나. 준우 노래도 너무 좋고 중화의 노래도 너무 좋고 이거랑 너가 저기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내일 빌려주고 결정을 해서 녹음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녹음을 하지만 좀 뒤에 이렇게 끝! 여기 어디죠? 메이크업인데? 어. 드라마 찍고 온 거야? 아니 내일 저기 아침에 연결이라 촬영을. 아니 내일 아침 아, 미용실 갔다. 미용실 갔다가. 아니 그러니까 내일 아침 드라마인데 왜 벌써 메이크업을 하고 있냐고. 배우는 원래 그래. 아, 배우는 장난 아니다. 어? 하루 전날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우는? 손을 봐야지. 야 배우라 아주 그냥. 아니야. 배워야지. 아. 어? 이번에 드라마 터지면 너 연예인 안 해준다. 아니 형이 드라마 터졌는데 내가 왜 안 해 방송을. 야, 가족 중에 한 명만 터지면 평생 못 살아. 아 근데 얘네들 큰일 났냐. 고기 너무 많은데. 저 뭘로 할 거야. 어떻게 또 바꿨나 보죠. 블루투스 안 돼?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아빠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이러면 블루투스보다 낫잖아. 내일 드라마 촬영했어, 안 돼. 아니, 드라마 촬영, 드라마 촬영한데 그 기분형을 못한 거 아니냐고. 배우더라고, 혼 맞추려고. 알잖아. 뭐, 제목이 뭐였냐? 너무 많아가지고. 혼밥? 혼밥 많이 먹어. 노잼식이 아니야. 노잼식이. 이거, 그... 아, 이게 장미여관이 보낸 곡이에요? 네. 이거, 이거. 난 이게 좋았어. 얘네들 무슨 곡을 하루만에 내가 곡 좀 보냐는데 하루만에 여러 곡을 보냐? 열한 곡? 아, 이 노래 참 좋아. 참 좋은데 약간 슬프지? 아,
얘네들 괜찮은 거 진짜 많이 벌었어. 근데 우리가 걸으면 끝인 거 아니야? 장명은 의견? 회의를 해야지. 만나서. 저 11곡 중에 한 곡 버렸어요. 진해의 봄이라고. 페퍼톤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 이런 작업 방법은 또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1년, 1년 정도. 약간 기분 나쁜데? 이상한데? 궁금하다. 자, 저분들 거 보고 싶네요. 네, 이들이 얼마나 활기찬 음악을 하는 친구들인지 무대를 본 뒤에 작업 과정을 예, 공개하도록 하죠. 어딘데? 저희가 안테나 네네 저희 사무실. 네, 사무실이에요. 없다 말고. 아, 우리 장원이가 저렇게 맨날 우렁각시처럼 저렇게 청소해놓고 갔었군요. 진짜 비밀인데 여기서 최초 공개하는 것 같아요. 최초 공개. 우와, 사무실 되게 좋다. 야.
아니 곡순이가 저렇게까지 필요하니나? 아니 그래도 야. 아 장명원도 회사 사장님이 돈 푸시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풀어서 그렇죠. 예. 드라마. 아. 녹음실은 이제 개인 홈쇼터로 뜨시네요. 작업실 전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니 전기값이. 내가 몰래 따라먹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려고 사무실에 있는 거지 뭐. 네. 아직 회사에 아무도 없으니까 전문 장비 가지고 조금 봐도 되겠지. 와. 기타가 몇 개예요? 기타 더 코시네. 아, 나 이거 너무 창피하다 진짜.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먼지가. 깨끗해. 깔끔하네. 어. 근데 곡은 언제 써? 이제 쓰실 것 같은데. 약간 조정치도 보이고요. 옛날 별명이 있었어요. 네. 아, 오늘은 바다 소리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효과음 듣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래 오늘은 이걸 해보자. 저 뭐야? 어? 저 카세트 레코더. 이상하게 그 어학용 카세트 레코더에다가 녹음을 한 거를 들어보면 뭔가 필터 같은 거 하나 건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음악이 좋게 들려요. 일부러 거기다가 정리된 것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저거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녹음을 해놓은? 예, 평소에 많이 좀 녹음해놓고. 예전에 저 80년대, 90년대 뮤지션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오 좋다. 그냥 잠깐 들어도 좋다. 어 약간 색깔이 여태까지 페퍼톤즈랑은 조금 다른. 장원이 일단 오라 가야지. 여보세요? 왜 이렇게 우울해? 어디야? 회사 아니야 또? 너 영화 봤니? 아니야. 이씨는 사이가 좋아 보인다. 어, 세상에 남자끼리 전화 통화해. 대박. 야, 빨리 와. 집 다 치워놨어. 방 다 치워놨어. 오이씨 깜짝이야. 야, 비밀번호 좀 누르게 들어오지 마. 깜짝깜짝 놀래잖아. 비밀번호만 누르면 비밀번호 좀 그냥 누르는 거 아니야? 씻었냐? 어, 그럼 당연하지. 멀쩡하네? 나야 뭐. 뭔가? 언제라도 완벽하지. 뭐 했어? 어? 회사에서 뭐 했어?
인터넷 했지 뭐. 그래? 커피 훔쳐먹고. 두 분 중에 누가 더 몸이 안 좋아요? 우리 몸 안 좋은 걸로 뽑고 들어와야 돼, 안 되나? 너무 기력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가 운동 금지예요, 회사가. 거기서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니, 장비도 다 바꿔야 돼. 다 너무 오래됐어. 일집 만들 때 쓰던 장비들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귀찮아. 뭘 잘 못 버려가지고.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쓰던 것만 쓰는 사람. 네. 왜? 그거 갖고 있으면 빈티지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거 나 아직도 쓰잖아, 이거. 이거 스타킹을 만든 거, 커피도. 내 노래도 이러고 하잖아. 와. 아, 나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에 저렇게 썼거든. 옷걸이 하는 거 아니야?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로. 맞아. 누구 스타킹이었지? 아니야, 임마. 아, 이 옷걸이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되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스타킹 어떻게 구했냐. 아, 스타킹 집에 그 망가진 거 좀 찢어진 거 이렇게 가위로 이러고. 집에 망가진 게 아, 엄마도. 그래. 진짜 어떡한데? 엄마 거. 네 거 아니고? 엄마 버리시는 거. 네 거 아니고? 엄마 버리시는 거.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었어. 그거 아니야. 내가 스타킹이 어딨어. 어,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진짜. 근데 좀 너무 요새 소리 나가지고. 요새 소리가 뭐야? 옛날에는 베이컨을 먹는 기분이라 그러면 요즘 베이스 사운드는 좀 스테이크 같이 육즙이 많이 나온달까. 와. 아, 저게 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좋아.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있는 거 알아? 사운드를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 거 알아? 아, 있어요. 아, 그런 연구가 있어요? 네네네. 본 적 있어요. 그런 아니, 곡 만드는데 연구 얘기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떤 세미나를 갔었는데. 네. 이제 그거... 세미나를 가고? 세미나? 사우나가 아니고요? 세미나. 아니, 어떤 세미나를 학술 연구. 네, 거기 연사로 오신 분이 네. 어떤 음악을 표현하는 그 형용사들을 약간 좀 표준화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목소리 넓다. 소리 좁다. 그게 상대표하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외형적인 특성들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넓은 소리, 이런 게 좁은 소리 이렇게 붙여놓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잘 좋고. 근데 세미나. 그 세미나를 왜 가셨냐고. 무슨 자격으로? 박사 과정이 있어요. 이제. 박사요? 아니, 아니, 박사 과정. 응, 과정. 오.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네요. 하, 역시 이 박사. 야, 이제 신곡 작업을 하자고. 내가 진짜 아껴뒀던 리프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카우보이인데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 사진으로만 봤어, 바다 사진.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고 싶다, 바다를. 그래서 말 타고 가. 말 타고 그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말 타고? 카우보이. 카우보이. 와, 좋다. 컨셉은 좋다. 좋다. 그래서 일단 메인 리프가 여기서 약간 좀 따그닥 따그닥 가는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서 빠빠라라라빠빠빠. 와, 카우보이 느낌 난다. 이하! 이런 것도 없겠다. 사비는 따따따라빠빠빠빠빠빠빠빠 뚜루뚜뚜루 따란따라라빠빠빠 쭉쭉쭉 떨어지면서 악기 하나 나와가지고 뭔가 솔로를 하고 뭐가? 우와 해야지. 우와?
저 느낌 와 너무 좋다. 완료형 데모를 데모를 한번 떠보자. 치면서 그냥 녹음할게. 저기 왜 있어야 돼? 이게 아파트니까. 아, 네. 예. 공동 주거주택이니까 이제 저런 거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이 날까? 이거 있잖아, 근데 코드 바뀔 때 빵빵 우왕빵 약간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약간 호쾌하게. 야, 저 가녀린 어깨로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진짜. 아, 좋아, 좋아. 남성적이야. 척하면 다 알아듣는구나. 아, 너무 친해 보여서 좋다. 앞에 시간차 두고 한 세 겹을 겹쳐. 좋은데? 한 세 겹 아니야, 한 명이 가는 건데. 한 명이 가야지. 외롭게. 아, 이게 지금 많으면은 고구려야, 고구려. 근데 한 명. 이건 고구려잖아. 한 마리 소리는 너무 관광용 같아, 관광용. 괜찮지, 뭐. 그거 좋아. 좋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 넘긴다. 그러면은 데모. 그 노래는 가사는 어떻게? 가사는 빵이랑 육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빵이랑 육포 좋아. 연기. 먼지. 응응. 방야. 방야. 내가 어, 뭔가 심오하다 느낌이 괜히. 그러니까 단어들로 연상되는 단어들을 띄워서 이미지를 만드는. 아니, 멜로디 쓰고 가사 쓰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데. 녹음만 가면 되는데 컨셉이 적으려나. 어딜 가는 사람 혹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의 얘기들로 이제 채워져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녹음을 조금 색다른 환경에서 좀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녹음 장소를 조금 아. 특별한 곳에서 하고 싶은 건 거죠? 네네. 네. 어, 뭐. 녹음을 녹음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곡은 아. 넓은 데, 아. 좀 특이한 데서 하고 싶어가지고. 어. 아, 그런, 근데 또 다들 뮤지션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앰비언스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사실 욕심이. 기계에서 얻는 그런 다르죠, 다르죠. 그 소리들이랑은 좀 질이 다르니까. 아. 좌우가 넓은 데는 많은데 천장 높은 데 별로 없으니까. 펜션들. 성당. 성당 같은 데도.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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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윤석이 형 녹음한다고 집 지었잖아. 제주도에. 귤밭 조금 떼가지고 만들었었던 거지? 여보세요? 혼자 없어, 얘? 나는 얼굴이 조금 더 탔어요. 거울 속 모습이 났어요. 형,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스튜디오 아닌 곳에서 해볼까 싶은데.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좋지. 형 야외 녹음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그 모든 선이가 길어야 돼서. 형 조금만 기다려서 앞으로 이제 블루투스 시대가 열리면요. 과수원에서 농사일 할 때 펌프 돌릴 때 이렇게 농사일 할 때 펌프 돌릴 때 이렇게 리드선 한 100m짜리 끌어와가지고 막 한 번 돌려. 펌프도 펌프. 펌프가 뭐야? 형 근데 펌프는 농업 전문 용어죠, 형. 근데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니? 그거 다 또 이렇게 좀 기록해놓고 하면. 근데 왠지 형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해보면 될 것 같다는 뭐가 됐든 일단 한번 가서 부딪히면은 되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험을 해야 돼. 이상한 짓을 해줘야 돼. 당 내장부터 우리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그 악마를 소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비용이 한 250만 원 들어요. 비용이 한 250만 원 들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우리 지금 최악이야. 좀 추워. 난방은? 나 너무 싫어. 아! 예식을 겸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남김없이 안테나 스튜디오는 따뜻하겠지? 여행을 떠나네요 진짜. 큰일 났어. 왜?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 아니? 맞아, 돌아가고 있어. 토스트 전자레인지를 안 돌렸어. 아 그래? 겨드랑이에다 껴. 나 미치겠다. 또 시작했어요 얘. 도착할 때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6.5도 정도로 데워지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시작부터 이렇게 꼬이다. 빠져줄까? 바나나, 바나나. 왜 까지는 거야? 아니면은 왜 이거 까지는 거야? 다 먹었냐? 좀 먹을래? 진짜 맛있다 근데. 지금 왜 기는 거야? 좀 먹어보고 싶어. 아 진짜 맛있어. 아 너무 친해 보여서 좋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그 한 번쯤 녹음해보고 싶었던 그 녹음실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한 곳들이 정 다 안 좋고 안 되면 그 스튜디오라도 마지막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있었어요. 다 왔나보다 이제.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보자. 진짜 신에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닭 내장은 뭐야? 닭 내장 맛있지? 닭 내장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닭 내장은 신선한 집에만 가 있어요. 닭 내장은 뭐예요? 닭 내장은 그러니까 닭의 그 내장.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장을 많이 드세요. 아니, 고수들은? 고수들은? 네, 하나하나. 그래. 우리가 지금 놀러 온 게 아니잖아. 우린 지금 모험을 왔잖아. 맞다. 닭 내장부터 우리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맛있죠, 내장? 그럼요. 고기 드실 줄 아시는 분은 닭을 안 먹고 내장만 드세요. 아,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닭 내장 등장했다. 이거 뭐예요? 아니 아직 안 됐어. 쭈꾸미 아니에요? 내장? 아직 안 됐어. 잠깐만. 맛있지? 나 이거 먹어볼게. 진짜로 풀린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맛있어. 뭐, 소주 안에 맛있는데? 이제 안 와서 되세요? 나는. 아, 팬입니다. 아, 아이고. 문제성 남자 잘 계시는 거 팬이에요. 네, 저도 같이 음악 하죠. 친구분이세요? 아, 친구예요. 같이 밴드예요, 저희 둘이. 네. 저도 먹어도 되죠? 나눠줄게, 나눠줄게. 역시 TV에 나와야 돼. 장훈아, 나 TV 일주일에 한번 나오자. 아, 장훈이래, 재평아. 야, 저도요? 괜찮으면 같이 다니면 돼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럼 전혀 감이 안 잡혔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네.
가서 얘기를 잘 해보자. 야, 느낌 좋다. 야, 들려? 종소리가? 어, 성스러워. 고즈넉하네.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로 연락드려서. 네. 예, 충청교구 문화해설사 임재춘 누시아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성당이 되게 이쁘네요.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요.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요. 지방문화재로. 네. 한국전쟁 전에 이걸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아, 문화해설사. 이제 이북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구경 한 번만 시켜주세요. 아, 네, 오세요. 일로 오세요. 되게 깔끔하고 소리 좋겠다. 그러니까 소리가 진짜 좋겠다. 어서 오세요. 한번 딱 불러주세요. 네. 네. 그렇지, 왜냐면 성당 안에서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에요. 예, 예, 예. 엄청 울린다. 측정한 거야. 야, 역시 머리. 박사님. 신부님 만나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되게 어느 정도? 저희 뭐 한 8시간 8시 이상. 녹음을 8시간? 그 정도는 해야죠. 8시간 더 짧아, 짧아. 음악은 어떤 종류예요? 저희 막 기타 치고 뺑뺑이래. 네, 그쵸. 말하자면. 하지만 악마를 숭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냥 그래서 우리 건전한 여기 음악. 우리 성당 내용하고 배치되는 거는 우리가 안 받아요. 카우보이가 말 타는 음악이에요. 그런 거? 예. 응. 그냥 네, 즐거운 음악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 뭐야? 좋다, 좋다. 교회? 아, 예쁜 예식장이야. 뭔가 근데 그 녹음을 하는 것을 옮겨 다니는 뭐 그 탐험 같아요. 왠지 재밌고 재밌겠네요. 예. 네. 천장도 대리석이잖아. 대리석이네. 약간 난반사가 있을 수 있지 대리석은. 근데 나쁘지 않아. 사방에서 들리는 느낌이 있어. 깔끔해. 깔끔해. 울림이. 성당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다. 바닥도 다르고. 나는 이걸 울림이 약간 차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왠지 바닥이 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리석이라서. 상당히 차. 혹시 밴드 녹음을 하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를 지금. 뭐 저희도 결혼을 하려면 한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그 한 팀 결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한 250만 원 들어요. 한 250만 원 들어요. 8시간은 얼마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막 한 시간 동안 그런 시간 하고 이제 연애장 가서 식사하시고. 아, 저희는 밥은 안 먹을 텐데. 밥은 저희 닭갈비 골목에서 먹고. 아, 부질없어. 테스트 한번 해. 그림의 떡이지. 예식을 겸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드세요. 여기 학교가 엄청 커. 고생 많이 하셨다. 아, 체육관.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 페퍼톤스라고 합니다. 네, 체육관. 아, 네. 아, 네. 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네네. 엄청 크네요. 네네네, 엄청 커요. 아, 체육관도 천장이 있어요. 좀 높으니까. 여기서 경기도 해요? 아니, 여기 강원도야. 강원도야. 경기도 아니고. 강원도야. 경기도 아니고. 헐! 개그 아, 방금 여기서 경기도 하나요? 아, 그렇죠. 경기도, 강원도도 하고, 예, 네, 강원도에서 경기도 하죠. 와, 아, 재밌네. 아, 최고네. 깜짝 놀랐다. 뭔데? 저게 뭐죠? 나왔어? 지질학자들 아니까요? 저 왜 저거 측정하는 거예요? 왜? 네? 왜 측정하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이다.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왜 하는 건데? 나 이걸 이용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처음 봤어. 지금 장미여관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함이 많거든요. 네. 그 사인 스윕이라고 무 이렇게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한번 쫙 이렇게 훑어주면 사인 뭐야? 사이클 사이클. 스윕. 스윕? 스윕? 아, 스윕. 수출 스윕? 수출 스윕? 수출 스윕? 스윕, 스윕. 이렇게 한번 훑는다. F-W-E-P. 그쵸, 그쵸. 스윕.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면 뭐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네, 음역별 특성들이 좀 나오는 거죠. 저 프로그램 혹시 만들려도 지금 장사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뭐냐면 저 장면은 그냥 퍼펙트. 네. 아, 그래도 관심 있어서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이 소리 내긴. 알아요. 네. I know. 네, 쓰여. 나 너무 싫어. 신났다. 와, 웃었어. 어, 내일볼 나오는 거야. 초기잔향이다. 과학적이지. 여기 공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그. 괜찮은데. 햇살에 새그면부터 참 다행이야 오늘 같은 날. 쩔어. 아! 저기 어디쯤에 명왕성이 떠 있을까.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잔디에 누워 우주의 음향 체크 지금 3분 하고 바로 놀러 가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공간이 마음이 편했어요. 어. 아, 어떻게 학교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냐. 어, 본의 아니게 실컷 놀았네. 어, 나 밧줄도 탔어. 끌리네. 어, 뭐 일단 마음 편한 점수가 되게 높은 것 같아. 호수 옆에 있는 스튜디오까지 보고선 돌아갑시다. 그래. 해질라. 저렇게 여기저기 다 가놓고 결국 서울에 와서 녹음실에서 녹음하면 진짜. 두고 보겠어. 아, 여전히 그대로긴 하네. 그래, 경치 좋아. 여기가 그때 공연했던 공연장이네. 야외 공연장이네요. 좋네. 썰렁하네. 그냥 꽉 찼었는데 말이지. 야, 너 뭐해? 무대에서 뭐해? 노래를 안 부르시면 괜찮아? 센터 잡아. 센터로 잡으라고. 아니 근데 버스킹 하기 전에 돈을 좀 놔둬야 돼. 맞아요. 그래야 좀 들어와요 돈이. 네. 너무 없으면 안 돼. 어, 이렇게 꼽아 놔야지. 이렇게 꼽아 놓고 시작해.
야, 원스 같다. 원스, 원스, 원스. 원스, 원스. 예. 오! 와! 재평이가 신났어. 이런 데서 부끄러워서 못할 줄 알았는데. 안테나 스튜디오는 따뜻하겠지? 따뜻하다 못해 건조하겠지. 두 분은 그러면 싸운 적은 없어요? 전 너 화면 보니까 너무 착해. 의견이 갈려주면 결론 날 때까지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왠지 두 분은 싸워도 막 욕 같은 거 하지 않고 나 너 절교 나 너 절교 이러고 하나 둘 절교 너무해 이 정도. 자, 우리의 신곡도 신곡이지만 또 창아 씨가 준비한 무대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 롤러코스터를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무대는요, 다음 주에 소개될 슈퍼루키. 윤딴딴 씨가 예, 또 편곡을 하고 직접 연주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정말로 좀 색다른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저렇게 여기저기 다 가놓고 결국 서울에 와서 녹음실에서 녹음하면 진짜. 리버브 빼줘. 오케이. 빨리 제대로 녹음을 해. 저희 형이 여기서 노래할 때가 있니? 끊어, 끊어. 왜 내 허락 없이 끊어? 형, 형, 웃지 마요. 목상해.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게 신기한데. 바람을 따라 광야를 건너 메마른 땅의 끝. 근데 우리는 뭐 11번이니까 1번이 진해의 봄. 장미의 유사성이 좀 발견이 됐거든요. 아닌데도 그래. 봄만 되면 생각나는 한 손에라면 하나. 너무 좋아서 큽니다 진짜. 다 한 번씩 다 불러서 노력해야 부르는 모습이라도 노력으로 안 되면 이거 프로젝트니까. 감독님 잠시만요. 진짜가 가짜가. 감독님 너무 뻗쳐가지고. 별이 빛나.